짜자잔, 짠. 짠. 뾰로롱.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스크랑디코레아 무심 빠나스 난 무심 후잔 주가 자디 슬라마 띠가리 후잔 뚜루스.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날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죠? 뭐 따끈따끈한 거. 그 비 오는 날에는 기름에 튀긴 게 또 고게 제일 맛이죠. 그렇지. 왜 비 온 날에 그런 튀김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줄 알아? 원래 날씨가 차가우면 따뜻한 게 생각이 나고 또 날씨가 더 더우면 시원한 게 생각이 나고 또 그런 거 아니야? 분명 그런 이유도 있겠지. 당연히 뭐 더울 때는 시원한 음식 먹고 싶고 추울 때는 약간 따끈따끈한 음식 먹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빗물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치글치글 기름에 튀기는 거랑 비슷해서 이제 빗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튀김 요리를 먹고 싶어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본인 생각 아니야? 그럴 수도!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한 음식은 이런 비 오고 약간 밖에 지금 울적하잖아요? 이런 기분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인도네시아 간식. 그 중에서 기름에 차글차글 튀겨서 바삭바삭하고 아주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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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하여 찌랭. 찌랭? 찌랭? 우리 먹어본 거 아니야, 나? 기억하네, 그걸? 우리 예전에 수블락에 스멀락에 그래 쫄깃쫄깃한 쫄깃쫄깃 맛있다고 했잖아. 그거를 스멀락에 이제 고명으로 넣어 먹기도 하지만 매콤하고 달달한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거든. 그래? 오늘 날씨가 딱 찌랭 먹기 좋은 날이다. 스멀락에서 그거 맛있다고 그거면 이렇게 맞아 골라 먹었거든? 근데 나 아쉬웠잖아. 아쉬웠어 없어가지고. 아쉬웠어. 근데 이제 그것만 오늘 먹는다고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빠질 때까지 한번 심어보자, 찌랭! 깔라볼뚜, 맛가는 날이니? 아, 찌랭! 찌랭! 만드는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해요. 먼저 이 기름에 튀기기 전에 반죽을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다진 마늘. 다진 마늘 한 스푼. 그리고 보통은 당육수 내는 인스턴트 소스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우리는 치킨 스톡을 사용할 거예요. 치킨 스톡 한 스푼. 됐어요. 네. 섞어줍니다. 생각해보면 그 찌랭이 쫀득쫀득했잖아. 그게 타피오카 전분을 만들어줘서 그렇거든. 여기에다가 타피오카 전분을 또 한 스푼 넣어줍니다. 크게 한 스푼. 됐어요. 섞어주세요. 섞어. 이걸 잘 섞어서 불에 약간 졸여줄 거야. 이걸?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데우러 가볼까요? 튀기면은 바로 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스를 지금 바로 만들어버리자,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아주 매운 고추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또 울르게 이렇게 비벼. 그러니까, 그걸로. 그렇게 깨먹어야지 제맛인데, 그거는 제 자취방에 있는 관계로다가 한국의 울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하! 아니면은 두하! 두하! 아무리봐도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있잖아, 우리가 뭐 매운 거는 뭐 애지간 해가지고는 뭐 아, 맛있겠다 빨리 먹자. 딱 좋다, 그치? 색깔이 아주 붉어졌죠, 편히. 그럼 여기에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쌈 자와라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열매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맞죠, 냄새가? 안 매워 죽을라 했는데 재채기가. 아쌈자와라는 열매를 넣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식초물을 좀 넣어줄 거야. 새콤달콤한 식초물을. 물이랑 섞어주세요.
쌍주가 완성! 와, 클리어떴냐? 뿌다 빵갓! 이렇게 빨간 소스 본 적이 없어. 기대된다, 기대된다! 도전! 자, 그럼 이제 소스까지 만들었으니까 한번 찌랭에 찍어 먹어볼까요? 봐봐. 너무 센 불 말고 이렇게 약한 불에 저어줘. 오! 신기하지? 오! 우와! 와! 엄마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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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응. 빨리 방으로 쫓아오세요. 타피오카 가루 위에다가 아까 그 데운 반죽을. 기대된다, 기대돼. 자, 아까 데운 거를. 데운 거! 타피오카 가루랑 다시 섞어서. 네. 섞어주세요. 이게 섞일까? 아니, 완전히 섞을 필요 없어.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튀겨줍니다. 하! 벌써 빗소리 같다. 오! 오! 와, 가져갔다, 야. 그지? 우후! 우후! 찌랭 완성! 우와, 진짜 멋있어 보인다. 그거 알지? 밖에 비 오는 날 집안에 그 기름 냄새 진동할 때 그 행복함. 매운 양념장 빨리 맛보고 싶어! 너무 매워 보이는데 한번 맛해볼까요? 와, 겉에는 바삭바삭한데? 소스! 짠! 짜자잔! 짠! 야! 너무 맵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딱 좋아. 나 완전 초콜릿 묻혔는데 엄청 매운데? 엄마 이거 먹으니까 악마의 수블랑 먹은 느낌이 쫙 온다. 지금까지 맛볼 수 없는 엄청 매운맛에 엄마 화끈하게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서서히 얼굴빛이 변하면서 땀이 흐르면서 찍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 딱 얹어서 먹어야지. 듬뿍 악마의 소스를 올려가지고. 짠! 반죽 자체에도 아까 그 치킨 맛 내는 치킨 스톡이 들어가서 간이 딱 맞아. 와,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바삭, 너무 겉에는 구름처럼 바삭바삭해. 그리고 안에는 진짜 젤리처럼 쫄깃쫄깃해. 진작 좀 해주지, 이렇게 맛있는 가. 그 왜 한국에서 탕수육 유명한 집 가면 눈꽃 탕수육이라고 팔잖아. 그런 느낌이야. 눈꽃같이. 와, 맵기는 한데 와, 딱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조금씩 먹어, 매우니까. 듬뿍. 아니, 이렇게 많이씩 찍어 먹는다고? 엄청 매운데? 듬뿍. 매워도 맛있다. 와, 소스 이거 끝내주는데. 이거 있잖아, 우리 한 번 더 만들어 먹어야겠다. 만들기도 쉽네.
매워도 막 기분이 막 쭉쭉쭉쭉 흥이 나. 역시 짜장면은 매운 거 있으면 만약에 이 소스가 달달하기만 했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매운 소스는 나 먹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소스 중에 제일 매워. 거의 수블락 5단계다. 진짜 수블락 5단계. 수블락 5단계인데 전체적으로 다 양념이 안 묻어있기 때문에 매워도 이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먹을만해. 아, 진짜 맛있다. 좀 더 했었는데 이거 다 안 먹었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환장할 맛. 진짜 오늘 비 오는 날 메뉴 선택이 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 마지막 한 입.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완전 만족해. 아까까지 엄마가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삭신이 그냥 너구나 니 허리가 그냥 질끈질끈 아팠는데 이 쫄깃쫄깃하고 매운 걸 탁 먹으니까 갑자기 혈액순환이 피가 콸콸콸콸 막 있잖아. 오, 엄마 얼굴이 있잖아. 피기가 막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치, 얼굴에 혈색이 오. 도는데? 한 끼도 잘 먹었다. 간식으로 먹었는데 주식보다 훨씬 더 맛있게 잘 먹었어. 보통은 이렇게까지 소스가 맵지가 않은데 진짜 이렇게 맵게 만들어 먹어도 괜찮다. 좋은 게 식욕을 또 땡기잖아. 사실 내가 이 찌랭이라는 거를 반둥에서 처음 먹어봤거든? 근데 그때는 이 소스가 이렇게 맵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게 기름에 튀긴 거잖아. 먹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물리더라고 좀. 근데 이게 소스가 엄청 매우니까 와, 물리는 게 하나도 없어. 질리지가 않아. 아직 턱 빠질 때까지 못 먹었는데 조금 더 튀겨볼까? 좋아! 시작! 오늘 진짜 턱 빠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나 하리니즈가 애낙방에 땀뿌에 뻥! 어? 맞아. 오늘 같은 음식에는 이 표현이 되게 적합해. 내가 이거를 말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찌랭 하리니 꾸리꾸리 방아 꾸리꾸리 방아? 꾸리꾸리 방아 찌랭 하리니 꾸리꾸리 방아 찰나브리트 비디 하리니 쌈빠이 비신이야. 안녕 안녕 하리니 하리 아빠 하리하리 하리 치선.